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휴캠스, DB하이텍, 진매트릭스, 센트럴모텍, SK바이오사이언스, 펄어비스, 서울옥션, 삼성전자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에서 삼성전자 올렸습니다. 쇼박스, 위메이드맥스, SMCNC, 카카오뱅크, 상하프론테크, 두산퓨얼셀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로 가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진매트릭스, 한국전자인증, 삼성전자, 센트럴모텍, 골프존, SK바이오사이언스 왔고요. 자, MTN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롯데정밀화학, 삼성전자, 카카오게임즈, SM, 골프존, SK바이오사이언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종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꼽아주시죠. 첫 번째로 SK바이오사이언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장중에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고점 대비해서 좀 다소 밀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일단 뭐 다른 주식들과 대비해서 미국의 노바백스가 일단 인도네시아의 긴급 승인을 받았다. 백신으로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지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위드 코로나가 이제 엊그제부터 시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가기 이전에 백신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백신들이 현재 지금 뭐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은 뭐 모더나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국내로 또 유입을 하는 승인을 받아서 부스터샷에 사용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부스터샷을 전반적으로 통용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바백스 백신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얀센 백신이 그 효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우수한 품질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염두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치료제 열심히 개발하고 있죠. 정말 빨리 올해 이제 거의 시간이 다 갔는데요. 내년 초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어내는 치료제가 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 섞인 것까지 덧붙여서 주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탁 생산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40%대까지 올라간다라고 보여진다라면 이 노바백스 백신의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SK바이오사이언스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제는 좀 오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주가도 많이 올라간 만큼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오늘장에서 4%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반면에 셀트론 헬스케어도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 탄력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두 가지 종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뭐 앞서 앵커께서도 언급하셨다시피 요소수 대란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오다가 SNS를 봤더니 SNS상으로도 요소수를 구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엄청난 부분들이 따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이제 불거진 얘기는 아닌데요. 뭐 그동안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던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크게 설마 그랬을리야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긴급한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중국에서 중요한 암모니아 수출을 금지하다 보니까 요소수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뭐 요소수 시장에 있어서 국내에서 이미 50%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요소수에 대한 전반적인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더군다나 롯데정밀화학이 요소수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각종 화학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화학 제품 오늘 SKC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전력 대란으로 인해서 화학 제품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국내 화학 제품들이 반사 이익을 본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롯데정밀화학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혼용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소수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점유율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일단 인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발 모멘텀으로 인한 화학 제품의 상승 부분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4분기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롯데정밀화학에 대한 관심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롯데정밀화가 3.8% 정도 상승력인데 근데 좀 궁금한 부분이요. 지금 KG케미칼 같은 경우 거의 뭐 4거래일 동안 20% 넘게 오늘까지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롯데정밀화랑 같은 수혜주임에도 그렇게 크게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 두 가지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요소수를 가지고 예. 물건을 만드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소 질소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생산 능력에 대한 판매가 전이가 가능하지만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요소수 가격이라는 게 어느 정도 한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재료 공급이 좀 원활치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정밀화학이 최근에 주가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두 종목 중에 지금 본다면 그래도 상대적 덜어온 롯데정밀화학을 보는 게 좀 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 괜찮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소수 관련해서도 알아봤고요.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위드 코로나 시대 이제 레저 활동이 늘어나는 골프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골프존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위드 코로나가 돼서 이제 골프장을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골프존이 수혜를 이제 못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원래 겨울철에는 골프존에 이제 성수기가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겨울철에 많은 분들이 동남아 시장에 이제 그 골프를 치러 나가셨습니다만 아직까지 동남아 시장으로 골프를 치러 나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두려움이 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골프존에 대한 인기 최근에 골프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몸을 관리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내 운동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골프존에 대한 부분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덧붙여서 이제는 그 전에는 좀 꺼림직하면서 몇 명 모이지 못했었던 상황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이 풀어졌기 때문에 기업 회식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골프존에서도 하고 있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렌드가 변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이제 이러한 골프존 같은 경우 다양한 골프장과 같이 플랫폼으로 연결해서 이런 것들에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골프존에 대한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또 1호점을 오픈을 하면서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골프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로 나가는 비중이 되게 많았었기 네.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되면 줄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신규 유입자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신규 유입자가 예. 있고요. 위드 코로나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이지 글로벌 갖고 지금 일본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이지는 않고 있고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들 생각한다라면 선뜻 지금 현재 뭐 골프치러 나간다? 이거 쉽지 않죠.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골프존의 인기는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도 역대급 실적인데다가 지금 현재 10%대 급등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만 4,800억 원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꾸준히 붙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JP모건 쪽에서 외국계 매수세 창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골프존까지 세 가지 종목 알아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